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8.6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한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고 했습니다. 홍 원내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 민주화 운동 세력이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검사 출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에 진출하려 민주화 운동을 폄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8.6 기득권 세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는 것은 독립운동가를 폄훼하는 막말이라며 홍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